교수님은 저서 100세 인생에서 2007년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절반이 100세까지 산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해 주세요. 그 핵심 내용의 하나는 3단계의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로 설계하는 기존의 발상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풀타임 근무나 정년 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욱 세분화된 인생 단계에 따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라는 두 자산입니다. 앞으로 주택, 현금, 예금 같은 유형 자산보다는 건강, 동료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같은 무형 자산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은퇴 후를 대비해 금융 자산을 축적하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 재산을 모으기보다 지금보다 오래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자산이란 바로 생산 자산, 활력 자산, 그리고 변형 자산으로 구성되는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 중 변형 자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간 본성상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세상은 상당히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과 변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위험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늘 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는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3단계를 거쳤기에 개인은 단계별 변화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 삶에서는 변화의 방향과 정도, 시기를 스스로 조절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형 자산의 큰 줄기 중 하나로 평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변형 자산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변형 자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변화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자산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오락이 아니라 재창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가는 은퇴 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단계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존에 하던 일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예를 들어 사표를 낸 후 새로운 기술을 집중적으로 습득하는 시기 같은 게 필요할까요? 배우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시간 축을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분 짜투리 시간에 배울 것, 주말을 이용해 배울 것, 2, 3개월 동안의 장기 휴가에서 배울 것을 시간 단위마다 정리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장기 휴가를 쓸 수는 없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지요. 어떤 경우든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중반에 그런 시기를 넣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삶도 많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 맞벌이입니다. 그러면 한쪽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쪽이 다음 단계를 향해 재창조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일이 있어야 다단계 삶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율이나 출산율이 낮아지는 한 가지 원인은 결혼이 썩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낮은 국가에서
가족 전체가 100세가 될 때까지 나 혼자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남성들이 결혼을 꺼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성이 일하지 않으므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무형 자산 중 생산 자산에 관해 묻겠습니다. 생산 자산은 지식과 기술, 동료의 평판 등인데요. 이것들이 왜 중요한가요? 생산 자산이란 생산성을 높여 일을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산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무형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사회자본이라 불리지요. 흔히 인맥이 인맥을 부르고 기술이 기술을 낳는다고 하죠. 사회자본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죠. 이건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사회자본의 많고 적음이 건강 상태를 좌우한다는 것도 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활력 자산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력 자산에 관해 묻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건강은 커다란 자산이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운동할 시간조차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과로에 시달리다 평생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여럿 있습니다. 그곳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덕에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지요. 문제는 긴 노동시간이 경쟁력을 담보해주던 시대가 끝났는데도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문화가 여전한 것이죠. 과학기술 덕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없죠. 한국의 노동문화 그리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가혹해 보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기업 경영자의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기업 내 변화는 대부분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시간 초과 노동 문제를 없애고 싶다면 가장 먼저 경영자 자신이 업무량과 근로시간을 조절해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직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에는 퇴근 후 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하는 관행이 있더군요. 기업 내 동료회를 돈독하게 만드는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 시간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물론 남성에게도 좋지 않죠. 이런 회식 문화도 기업 경영자들이 앞장서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인 경영자를 고용하는 게 한국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뀌고 있으니 한국인 외에도 유능한 외국인 직원이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경쟁 상대와 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려야지 국적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로 구직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데다 35세 이상은 이직이 어렵습니다. 100세 시대의 이런 연령차별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연령차별은 한국의 나쁜 면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직원을 구할 때 연령 제한을 두면 위법입니다. 이력서에도 나이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의 60세는 과거 40세와 건강 상태가 비슷합니다. 게다가 과거 40세보다
20년이나 많은 경험을 했지요. 100세 시대가 실제 정치나 정책에 어떤 형태로 관여한다고 보십니까? 100세 시대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가장 분명한 이슈는 정년 퇴직 제도이지요. 한국에서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지금 60세는 과거의 40세나 마찬가지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교육 제도입니다. 기존 교육 제도는 풀타임 교육, 풀타임 근무, 그리고 풀타임 퇴직이라는 3단계 삶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말하는 교육비란 3세부터 23세까지의 교육을 위한 재원입니다. 대학 졸업 후엔 당신에게 줄 모든 교육비는 지급되었습니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개인이 시간을 재분배해야 하듯 정부도 교육 자원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정부는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설계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 교수님은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100세 시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정치인보다 옛날로 돌아가자고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인이 더 많은 지지를 얻는 듯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치가들은 시종일관 비현실적인 주장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실업 문제가 이민자 때문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원인은 이민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화는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시간을 역행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여유가 어디 있나요? 여전히 정치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상정하거나 불필요하게 논점을 흐리며 대중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아직도 구사합니다. 참으로 졸렬하지요. 그럼 100세 시대의 기업이나 국가의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를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우선 정년제 폐지가 급선무입니다. 이것만큼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을 3에서 23세 자녀에 국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볼 때 100세 시대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된 국가는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업과 교육기관, 정부가 슬기롭게 연대해 평생학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이 일을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 일찍부터 자녀를 사회에서 돌보는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졌죠. 또한 덴마크나 핀란드의 기업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기업이 솔선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도 100세 시대를 위해 기업이나 국가를 재창조하는 뚝심 있는 리더가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